부분에 살짝 터치해서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. 하이라이트 넣으실 때는 펄감이 많은 제품보다는 살짝 인기가 있어 보이는 정도의 펄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T존에 한번 쓸어주시고요. 눈 밑에 눈밑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게 발라지면 주름이 더 표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스치듯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얼굴이 짧은 분들은 인중과 턱 부분에 하이라이트 넣어주시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얼굴이 긴 경우에는 턱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